네, 안녕하세요. 아로마 스토리. 오늘의 DIY는 자운고 밤 만들기입니다. 먼저 자운고 용기, 밤 용기를 이렇게. 네, 용기 많이들 보셨죠?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얼굴이 건조하다든지 손발이 건조할 때 수시로 만능 연고처럼 사용을 해주는 자운고 밤 용기. 제가 지금 알코올을 뿌려 놓은 상태라서요. 알코올기가 날아가도록 이렇게 세워 보고요. 다른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일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운고죠. 자운고는 한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8종을 이렇게 식물성 오일에다가 우려낸 것을 자운고 인퓨즈드라고 하는데, 이 자운고 인퓨즈드 오늘 50ml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요. 두 가지 오일을 더 블렌딩을 해볼 겁니다. 카렌듈라 인퓨즈드, 이것도 카렌듈라 꽃잎을 마찬가지로 식물성 오일에다가 우려낸 카렌듈라 인퓨즈드. 그리고 겨울철, 가을철 보습에는 아무래도 아르간 오일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아르간 오일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 들어갑니다. 소량 들어가고요. 이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은 산화 방지, 방부 역할을 해내는 거고요. 비즈왁스도 들어가죠. 밤 형태로 만들 때 고형제 역할을 해주는 비즈왁스. 그것은 총 13g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은 라벤더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진정되고 또 이완되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라벤더 사용을 할 겁니다. 비이커가 있는데요. 이 모든 재료를 섞을 비이커. 손잡이가 있고요.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밤 용기에 쭉 따라 붓기 굉장히 편한 스텐 비이커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계량을 다 해왔는데, 계량을 일일이 해갈 거면 이 비이커 밑에 놓인 저울도 필요하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모두 비이커 안에 섞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운고 인퓨즈도 50ml 넣을 거고요. 아우, 색깔이 잡초가 들어가서 색깔이 아주 붉은, 너무너무 예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렌듈라 인퓨즈드 오일 총 3g 넣어볼게요. 이밤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계량만 잘 해놓으면 그 재료를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 아르간 오일 총 4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오일 모두 섞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즈왁스를 넣는데요. 비즈왁스는 총 13g의 비즈왁스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기다 이렇게 붓고요. 계량해서 보여드리니까 이 만들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옆에 있는 그 핫플레이트에다가 살짝 약한 불을 이용해서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불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안 좋으니까요. 약한 불한 1이나 핫플레이트 1이나 2 정도로 카메라를 살짝 돌려서 여기에다 이렇게 옮기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핫플레이트의 줄이 짧아서요. 핫플레이트를 제가 갖고 오지 못하고 살짝 옮겨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핫플레이트 온도를 2에서 3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제 스텐 비이커를 위에다가 올려서 녹이면 됩니다. 이게 핫플레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집에 중탕, 냄비 중탕을 한 상태에서요. 서서히 이 안쪽에 있는 비즈왁스가 녹는 걸 기다리셔도 돼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다리는 동안 처음부터 저어주지 마시고요. 요런 그 주걱을, 이런 그 스푼을 갖고 있다가 이게 조금 녹고 열이 오른다 싶으면 살살살살살살 저어주면서 완전하게 녹이면 됩니다. 네, 지금 다 녹았죠? 어느 정도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예열로 얼마든지 녹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내려놓고 핫플레이트는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색깔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안쪽에
어떤 것들 비즈왁스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잘 녹았는지 보시고요. 지금 이제 이 물에다가 다 녹인 물에다가 녹인 물이 아니고 오일이죠. 네, 오일에다가 이제 비타민 E하고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요. 온도가 지금 좀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손가락을 대봤을 때 온도가 조금 뜨겁다 싶으니까 온도를 조금 더 식혀 줄게요.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40도 미만으로 떨어졌다 싶을 때 그때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비타민 E는 네, 천연 방부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요거는 지금 넣어줄게요. 비타민 E는 1g 네, 넣습니다. 에센셜 오일도 1g인데요. 1g은 대략 20방울 정도 되니까 20방울은 조금 있다가 이제 온도가 식으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초 오일이 완전히 굳어버리면 또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원고 밤 용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굳지 않을 때또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이 자원고 밤 만들기는 너무너무 쉬운 예, 그런 DIY이고요. 이 자원고 밤을 만들면 쓰임새가 다양해요. 정말 얼굴이 건조한 곳이나 아니면 각질이 생기는 곳은 어느 부위에도 발라줘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또 갖고 다니기 좋은 휴대용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시로 수시로 이거를 발라주시면 가을,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잘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네, 온도가 식었는지 한번 만져볼게요. 네, 조금 식었네요. 이제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20방울 들어갔죠? 1g 정도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갔습니다. 한번더 섞어줄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이 천연향은 언제나 맡아도 기분이 참 좋은데,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 모든 것의 백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녹였죠? 네, 이게 굳기 전에 스텐비커에 있는 요 자원고 용액이 다 녹기 전에 이제 자원고 밤 용기에다가 따라 부어야 돼요. 조금 거리를 두고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게 손에 이렇게 쥐지 않고요. 살짝 밑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네, 좀잘 보여드리려고 네, 손에다가 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부분이 봉긋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물에 장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이제 뚜껑을 닫으시면 완성된 겁니다. 네, 자원고 밤 4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천연으로 만들면 조금 무른 편이거든요. 고형제를 많이 넣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위에까지 뾰족하게 올리지 말고,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끝까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뚜껑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시면 훨씬 더 완성도가 높죠?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시피는 이렇게 총 4개의 자원고 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이었습니다.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에 끈적임이 남는다고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만능 밤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디든 건조하다 싶을 때 살짝 이렇게 너무 끝까지 올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만 올려서 이렇게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신체 어느 부위든 각질이 생기는 모든 곳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매년 만들어 보지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우리 친정 오빠나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도 일반 화장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자원고 밤 연고는 아주 잘 쓰더라고요. 손이 맨질맨질하고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본 자원고 밤이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집에서 재료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겨울철 보습 피부를 가꿔보시기 바랍니다.